우리는 학창시절 인류 최초의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름도 외우기 어려웠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과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눈을 바라본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에 조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조각들은 현재 발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 예술품들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예배자의 상이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인물상은 눈을 크게 뜨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수메르인들은 조각상 안에 신이 깃든 것으로 믿었고, 얼굴 중에서도 영혼의 상이라고 불리는 눈을 강조해서 조각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이집트와 비슷한 시기에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일강 근처에서 비교적 평화로운 나날을 보낸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땅이 너무 좋았던 거죠. 일명 노른자, 아니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불리던 비옥한 땅을 가진 덕분에 여러 민족들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이었습니다. 일찍이 이 지역에 정착한 수메르인들은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좋은 땅을 지켜내기 위해 강해져야만 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날을 보내면서 그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한 신이 필요했을 겁니다. 수메르인들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조각상을 만들었고, 그 조각상 안에 자신들을 보살펴줄 신이 깃들었다고 믿었습니다. 조각상의 형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서서 큰 눈으로 수메르인들을 굽어살피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여러 민족 간의 경쟁으로 인해 끊임없이 혼란이 이어졌고, 그 혼란을 수습하고 기원전 1800년 통일왕조를 이룬 것이 바빌로니아 왕조입니다. 바빌로니아 왕조의 6대 왕이었던 함무라비 왕은 현대법의 조상이자 인류 최초의 법률인 함무라비 법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거대한 현무암 돌 기둥에 쇠기문자로 새겨진 법전으로, 법전의 윗부분에는 부조로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태양의 신 샤마쉬가 그 앞에 서 있는 함무라비 왕에게 법을 하사하는 장면입니다. 수메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지금은 폭력으로 인해 팔이 부러졌다면 재판을 통해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을 부과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팔이 부러졌을 때는 똑같이 상대방의 팔도 부러뜨리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소 잔인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법전이 처음 형성된 기원전 1700년대에는 인류가 수렵 생활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정착 생활을 시작했을 무렵에 생활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가령 가축을 훔쳤다거나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감정이나 피해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더큰 보복이 발생하고, 이는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때는 그와 동등한 방법으로 처벌을 해야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보복이나 더큰 사고가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90년대 중후반, 이제 막 컴퓨터 자판을 익히며 새로운 문명에 눈을 떠가는 시기에 전국의 컴퓨터 꿈나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를 불러일으키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영원한 게이머들의 왕자님으로 회자되는 게임, 바로 페르시아 왕자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수상인 자파는 페르시아를 얻기 위해 왕국의 공주에게 청혼을 하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습니다. 화가 난 자파는 공주를 성 꼭대기에 가두고는 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저주를 걸어버립니다. 플레이어는 공주가 기다리는 왕자가 되어 실제 60분 안에 공주를 구출해야만 하는 긴박감이 넘치는 게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페르시아 제국은 어디를 말한 걸까요? 일반적으로 세계사에서 말하는 페르시아 제국은 이란 고지대를 중심으로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지방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통치했던 제국을 통칭합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550년부터 약 200여 년간 융성했던 아케메네스 왕조가 통치했던 지역이기도 한데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 바빌로니아를 거쳐 기원전 550년경 아케메네스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는 페르시아 지역에 등장한 제국들 중 가장 거대한 대제국으로,
1935년 파리피 왕조가 국호를 공식적으로 이란으로 바꾸기 전까지 여러 왕조에 걸쳐 페르시아라는 국호를 사용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등장하는 영웅 다리우스 1세였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3대 왕으로 고대 페르시아를 세계 최대의 제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길을 만드는 정복 군주로 영토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얻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고속도로와 운하, 해로를 만들고 무역을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리우스 1세가 통치 아래 전성기를 이룬 페르시아는 바빌로니아, 소아시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 대륙의 이집트에게까지 지배력을 넓혔습니다. 다리우스 1세는 제국을 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그중 19개의 구역에서는 매년마다 은 250톤을, 인도 부근에서는 금가루 10톤을 세금으로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거두어들인 금과 은으로 인해 페르시아는 황금의 제국이라 불리었는데요.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는 현재 이란의 국보 제1호이기도 한 날개 달린 사자 장식 뿔잔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이 황금 뿔잔은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 왕들이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의 여름 궁전이었던 곳에서 출토되어 현재까지도 페르시아 문화재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정교한 작품으로 손꼽히며 이란과 페르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작품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밀한 황금 공예 기술이 돋보이는 이 황금 뿔잔은 앞쪽에 화려하게 조각된 날개 달린 사자 장식과 뒤쪽에 뿔잔이 어디선가 접합되어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그 접합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정교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페르시아 제국을 전성기로 이끈 아케메네스 왕조의 다리우스 1세와 찬란했던 황금 문명을 상징하는 날개 달린 사자 장식 뿔잔에 대한 이야기로 정리해 보았습니다.